안녕하세요. 플랜트 리퍼블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진한 녹색의 반짝거리는 잎과 돈이 들어온다는 좋은 꽃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금전수예요. 금전수의 잎은 동전이 주렁주렁 달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꽃말도 부귀, 재물,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돈나무라고도 불려지고 있어요. 생김새와 꽃말 때문에 집들이나 개업식의 식물로 인기가 높은 식물이에요. 금전수는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다육질 식물로 번식이 매우 쉽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건조한 환경에서 문제없이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요. 건조에 강하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식물이에요. 생명력이 강해 키우기가 쉽고 꽃말도 너무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금전수, 강력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금전수를 잘 키워서 꽃을 보게 되면 행운과 재물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어요. 금전수를 키워서 꽃을 잘 보실 수 있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주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름에는 20일에 한 번, 겨울철에는 30일에 한 번 물을 주시면 되는데 물을 주실 때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수 있게 주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물주기가 통상적인 물주기 방법이지만 키우시는 환경이 다 다르고 습도가 높은 여름 장마철이나 식물 휴면기인 겨울철에는 물 주기를 더 길게 잡으셔야 해요. 정확한 물주기는 흙속 상태를 봐주시거나 잎을 봐주시면 정확한 물주기를 알 수 있는데요. 흙속 상태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나무젓가락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흙 아래 10cm 정도를 찔러 놓고 나서 5분 정도 지난 다음 뺐을 때 말라 있다면 물을 주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금전수 잎을 만져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물을 줘야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금전수 잎을 만져보시면 잎이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잎을 만져봤을 때 이게 부드러워진 느낌인가 하고 의문이 들 때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물을 주시는 게 안전해요. 흙속 상태와 잎 상태를 보고 물을 주시면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금전수를 키우실 수 있어요. 금전수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금전수는 열대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라서 추위에는 약한 식물이에요. 특히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는 꼭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금전수를 실외에 내놓으면 냉해를 입어서 금전수가 죽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월동이 가능한 온도는 10도이지만 15도 이상인 곳에서 키워주시면 금전수를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어요. 금전수의 뿌리 안에는 물주머니처럼 생긴 알뿌리가 있는데요. 금전수는 이 알뿌리 안에 영양분과 수분을 저장해요. 그래서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알뿌리가 썩어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습에 주의해 주셔야 해요. 금전수는 직사광선에 예민한 식물인데요. 직사광선을 바로 내리쬐면 잎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반양지에서 키워주세요. 건조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과습만 주의해주시면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과습에 주의해주시고 실내에서 키워주시면 건강하고 예쁜 금전수를 보실 수 있어요. 금전운을 가져다 준다는 금전수를 키우시면서 이번 연도 대박! 금전운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키우기 수월한 금전수의 좋은 기운으로 모두들 대박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